유튜브 기초교육 강의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커진 다음 커피의 진심을 담는다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37만 AI 유튜버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년차 커피 로스터로서 6년간 강의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 유튜브를 시작하였고 방주지기님을 올 초에 만났습니다. 올 초에 만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강사로서 자질을 키우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저는 김주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만원의 행복 첫 시간입니다. 또한 제가 많은 분들 앞에 쓰는 첫 시간이고요. 그래서 조금 떨리지만 혹시 실수가 있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시고요. 유튜브 기초부터 해서 유튜브 핵심되는 부분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첫 번째로 유튜브 과연 무엇일까? 제가 오시는 분들마다 계속해서 물어봤는데 채널을 운영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유튜브는 과연 무엇일까요? 유튜브.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제가 선물을 준비해 왔어야 되는데 유튜브는 일상생활. 네, 맞습니다. 매일매일 보는 거. 유튜브는 구글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이죠. 동영상 사이트죠. 유튜버는 무엇일까요? 여기 써져 있죠. 그 동영상을 올리고 채널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일명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유튜버의 목적이 무엇이냐.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소상공인도 있으실 거고 다양하실 거고 유튜브를 어떤 분들은 삶을 담아놓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공공의 목적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런 분들 빼고 과연 유튜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혹시 쇼핑 광고를 하기 위해 오신 분 있으십니까? 쇼핑과 자기 제품을 가지고 판매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결국은 그것도 목적은 돈이 됩니다. 그런데 돈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상을 유튜버는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면 결국은 돈을 벌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돈을 버는 목적보다 내가 만든 영상이 얼마만큼 사람들이 많이 보게 할 것이냐, 이렇게 가면 돈은 따라옵니다. 사람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작이 있어야 되겠죠. 그 시작은 네, 구글 계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유튜버는 어디 거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구글은 들어가야 되는데 구글이 웹 브라우저가 있죠. 혹시 아시는 분 역시 많이 공부하셨군요. 맞습니다. 크롬을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계정이 없거나 아이디가 없으신 분은 지금 들어가시고요. 계정이나 아이디가 있더라도 복습하는 시간으로 생각하시고 좀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디 없으신 분들은 크롬 웹 브라우저를 여시고요. 오른쪽 상단에 보면 구글 가입이 안 돼 있죠. 자, 오른쪽 상단에 보면 주원이라는 이름이 있으면 계정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게 없는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누르시면 요 로그인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로그인 화면에서 네, 계정 생성을 누르시고 다음을 하시면 됩니다. 요 부분은 이제 돌아가셔가 내가 만들려고 하는데 또 까먹습니다. 까먹으면 어떻게 되냐? 찾아야 되고 복잡합니다. 돌아가서 처음부터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복습 차원으로 들어주시고요. 먼저 이름을 네,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그 아래 이름을 써주시고 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이렇게 주원으로 들어가 있죠. 이름이 들어갑니다. 자, 다음을 눌러주시고요. 자기 태어난 월 그리고 낮, 요거는 왜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연도, 성별 집어넣어 주신 다음에 다음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에서 보면 저는 계정이 몇 개가 있습니다. 나만의 지메일 주소를 네, 만들어서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여기에 비밀번호를 네, 넣어주시고요. 지금 이 과정이 왜 중요하냐. 이제 유튜버를 하려고 하면 많은 편집 프로그램이나 그 외 AI 프로그램을 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구글이 전부 다 연동이 됩니다. 구글 계정을 가입을 해놓으면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내가 다른 프로그램도 다 연동해 쓸 수가 있습니다. 아유, 나는 뭐 이거 안 해. 물론 그럴 수도 없고 유튜버가 되기 위해선. 그리고 제대로 하나만 잘 만들어둬도 앞으로 계속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비밀번호, 문자, 숫자, 기호를 혼합하여서 만들어주시고요. 다음은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4개인가 5개를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그 다음부터 안 되더라고요. 숫자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은 그런 분 없으시겠지만 혹시나 이런 것도 참고하시고요. 하다 보면은 많이 만들 경우가 생깁니다. 전화번호 해서 인증해서 넣어주시고요. 복구 이메일 같은 경우는 지금 만드는 메일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카카오 메일이나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 메일 같은 경우는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런 메일을 넣어주시고요. 나중에 하겠다 건너뛰면 되고요. 여기까지 넘어오셨으면 검토를 합니다. 자기 이름도 들어갈 거고 전화번호 확인해 다음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계정 약간은 눌러주시고요.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당연히 못 만들겠죠. 요 부분은 그냥 둘 다 체크를 해주시고요. 여기 두 개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계정을 생성하면은
유튜브 채널을 만들 수 있는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지금 하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노트북 안 들고 오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요 부분은 제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보면 상단에 보면 여기 보면 점점점 있죠. 9개. 요 부분을 네, 클릭을 하면은 유튜브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자기 이름 옆에 클릭을 하셔가지고요. 들어가시면 되고요. 네, 여기 이렇게 보일 겁니다. 여기서 이제 채널명을 넣어야 됩니다. 일단 대충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대부분 요거는 개인 계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채널명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핸들 같은 경우 저번 달부터인가 한글로 드디어 지원이 됐습니다. 70여 개국 정도의 각 나라의 언어로 넣을 수가 있고요. 요 부분은 오늘 교육 다 받으시고 가서 돌아가셔가지고 14일 내에 두 번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는 대충 자기 이름을 넣던지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채널 생성을 하셔가지고요. 저는 커진 다음이 있기 때문에 계정을 한번 커질란다. 나는 커지고 싶다는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 시작하죠. 지금까지 만든 거는 개인 계정입니다. 계정에는 개인 계정과 브랜드 계정이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개인 계정은 내가 유튜브 한 번이라도 했거나 댓글이라도 했으면 개인 계정으로 해서 벌써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단지 보통 다 브랜드 계정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아프거나 또한 특정한 사정으로 나는 이제 운영을 못할 때 개인 계정을 다른 애에게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방주지기에서도 사사함을 운영하고 있죠. 꼭 만들어야 될 게 여기 계신 분들은 브랜드 계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요거는 꼭 기억하시고요. 여기서는 확인할 수가 없죠. 여기 아래쪽에 설정 보면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거는 개인 계정입니다. 아직 브랜드 계정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채널을 추가하거나 관리하세요. 여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들어가면 채널을 만들고 채널을 또 채널명을 합니다. 요 채널을 명을 다시 하나 지으면 이제부터 브랜드 계정이 있는데 브랜드 계정을 확인하는 것은 여기 아래에 채널 관리자가 있습니다. 이 채널 관리자는 나 외에도 다른 사람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두 명, 세 명, 여러 명이 내 채널을 볼 수도 있고요. 채널을 양도도 할 수가 있습니다. 100개 정도까지 브랜드 계정을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제 같은 경우만 해도 한 6개 정도 브랜드 계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아까 보여드린 커진다는 채널과 산시치마 AI 채널을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버가 되기 위한 준비 단계가 끝난 겁니다. 여기 채널을 만들었으면 여기 보면은 얼굴이 없죠.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카페라든지 그런데 보면은 대부분 첫 화면에 대문 같은 게 있죠. 그거를 배너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걸 보통 채널 아트라고 합니다. 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업 같은 경우는 명판을 달아놓기도 하지만 기업의 이미지를 봤을 때 로고나 배너를 봤을 때 그냥 허접하게 사진 한 장 정도나 글씨라든지 이렇게 있으면 채널이 아무리 좋아도 이거 별로네 하고 시청자들이 보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널 아트는 너무나 중요하고요. 지금 시간에는 채널 아트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소개할 예정이고요. 여기서 이제 유튜브 여기 스튜디오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지금 컴퓨터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요거를 한번 해 주시고요.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도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스튜디오로 들어가 보시면 요 밑에 사용자 정의의 브랜드 있고요. 사용자 정의를 보시면 두 번째 칸에 브랜딩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꼭 배너를 넣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미디 캔버스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배너하고 로고를 만드는데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스마트폰으로도 이용하고 다양한 배너 만드는 것들을 이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미리 캔버스만 들어가시면 되고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구글로 연동하시면 됩니다. 가입해서 연동하면 첫 화면이 뜰 거고요. 첫 화면에서 저희가 보실 거는 간단합니다. 모든 템플릿 안에 유튜브 안에 채널 안. 만들어 놓은 템플릿이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 편안하게 해놨죠. 예전에는 사이트에 맞춰 여기 길이에 맞춰 가지고 다 했었습니다. 디자이너 분들이 상당히 힘들어질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나와요. 템플릿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거를 하나 설정해 주시고 여기 보시면 책들도 있고 그냥 없애버리면 됩니다. 여기에 글씨 바꿔지고요. 커피에 진심을 담는다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뭔가 좀 볼 게 없겠죠. 템플릿 검색에서 커피를 쳐보면 요소에서 나옵니다.
커피 포트 주전자를 넣어 주셔도 되고 요소에서 커피 원두를 집어 넣으셔서 여기에 보면 휴대폰에 보이는 부분과 PC에서 보이는 부분이 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폼이 글씨에 들어가 있는 부분과 그 옆부분이 이미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PC에는 상관이 없는데 내가 폰으로 볼 때는 그 좁은 부분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두 번은 해보셔야 됩니다. 해보시다 보면 편안하게 익숙해지실 거고요. 다시 여기 만들어뒀으면 다운로드를 받아서 PNG 파일로 고해상도로 받아주고요. 배너 이미지 만드는 것은 무료니까 그 대신 가입은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요 만들어졌으면 요 부분을 제 같은 경우는 여기 바탕 화면에다가 대부분 꺼내 놓거든요. 바탕 화면으로 옮긴 다음에 로고를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직접 하는 걸 한번 보여드려야겠네요. 유튜브 스튜디오 들어가서 맞춤 설정해서 브랜드 들어가고 여기서 변경을 눌러서 바탕 화면에 조금 전에 만들었던 걸 제목을 입력해 주세요. 열기를 하면 이렇게 이렇게 잘렸죠? 이걸 취소를 하고 배너를 벗어난 거죠. 어렵지는 않습니다. 습관이 되면 금방 만들 수 있고요. 조금 더 줄여야겠죠. 사이즈가 있는데 조금 더 줄여주고 크기에 맞춰서 절대 어려운 게 아니니까 화면은 이렇게 들어갔죠. 기존에 있던 이미지가 바뀌게 됩니다. 로고는 제가 설명은 따로 안 들었는데요. 이 나를 대표하는 글씨도 상관은 없지만 저는 커피를 또 오래 했기 때문에 제가 오래도록 사용한 이미지 있습니다. 이 사진이 제가 드립으로 커피를 내리는 건데 오래 쓰다 보니까 이 부분을 했고 이것만 봐도 저 사람은 커피를 하는 사람이고 나를 알 수 있는 로고를 했고 로고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 또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댓글이나 그런 데 쓸 때 자기가 보이는 게 이 로고거든요. 이름도 상관은 없고요. 프로필 사진에 띄워놨거든요. 요거를 그대로 집어넣어서 이 사이즈를 맞춰서 사이즈가 이렇게 동그랗게만 되기 때문에 요거를 참고를 해서 여기에 있습니다. 유튜브 로고도 있으니까 요런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요. 로고는 만드시면 됩니다. 요런 폼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여기까지 모르시는 분 있으십니까? 요 정도는 다 아시고요.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채널 아트는 상당히 중요하니까 나중에 까먹고 안 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 다른 분들이 와가지고 왔는데 먼저 보이는 게 채널 아트거든요. 이걸 안 해놓으면은 내가 아무리 동영상 올려도 사람들은 이 동영상의 내용보다 한번 딱 보고 안 그렇습니까? 쇼폰 같은 경우야 클릭해서 그냥 넘기면 되지만 영상 같은 경우는 화면에 뜰 때 채널 기본적으로 로고도 뜨고 배너도 뜨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설정 안 해놓았다면 아무래도 시청자 그런 유입자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첫 번째로 먼저 만들기를 꼭 권합니다. 이미지는 미리 캔버스로 들어가시면은요 여기 검색 있죠? 바로 아래 모든 템플릿 아래 보면은 각 폼이 있습니다. 유튜브 아래에 채널 아트, 채널 아트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폼이 잡혀 있으니까요. 이 폼 안에서 하고 이 그림이나 배경도 바꿀 수 있고요. 글씨체부터 해서 모든 걸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주는 아니더라도 자기 채널 정체성 그런 주제를 찾으면 거기에 맞는 배너를 만드시면 됩니다. 오늘은 정체성을 계속해서 찾아갈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커피의 진심을 담는다는 그런 제목을 이름을 붙였고 커피니까 원두도 있고 주전자 커피 포트도 넣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알리는 거니까 꼭 설정을 하시고요. 일단 기초적인 부분을 하나를 알고 지나가야 되는데요. 롱폼과 숏폼 들어보셨습니까? 네, 공부를 많이 하셨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롱폼은 1분 이상의 영상을 얘기하고 숏폼은 1분 이하의 영상을 얘기합니다. 화면 16:9, 숏폼은 9:9. 중요한 거는 뭐냐? 롱폼은 검색으로 대부분 들어갑니다. 네이버 블로그도 처음에는 뜨질 않습니다. 내가 글을 올리거나 그랬을 때 제목부터 내용부터 해서 올리고 키워드부터 잡고 했을 때 내가 영상을 좀 많이 올리면 올라갑니다. 롱폼 1분 이상 영상은 검색 기반으로 되기 때문에 제목부터 그리고 썸네일 내용까지 부분들을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숏폼은 자동으로 피드가 되죠. 내가 그냥 엄지로 넘기죠. 엄지로 넘겨버리면은
계속해서 클릭도 아니는데 뜨죠. 요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롱폼은 내가 그냥 원하는 정보를 검색을 해서 기반으로 한다면 숏폼은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늘 핵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1, 2초 시간 안에 볼지 안 볼지를 숏폼은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 부분에 무엇을 만들어야 될지 또 롱폼은 무엇을 만들어야 될지 지금 시간에는 깊이까지는 안 들어가는데 요 뒷시간에 계속해서 들어갈 거지만 요런 부분들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롱폼은 검색 기반이라면 숏폼은 자동 피드로 되기 때문에 내가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이 부분을 꼭 신경을 써요. 신경을 안 쓰고 제가 그랬었습니다. 숏폼은 정말 1, 2초에 사용자들이 내 영상을 볼지 안 볼지. 롱폼은 클릭했을 때 클릭률과 그 시청 시간이 중요하다면 초반에 1, 2초가 1, 2초 안에 내 영상을 벗어나는 순간 조회수는 1. 그것 때문에 아주 실망하죠.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고 그런 결 겪게 됩니다. 오늘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만원 행복은 갈 거고요.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유튜버가 되시려면 꼭 기억해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이거는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따분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복습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콘텐츠를 정해야 됩니다. 제일 어려운 게 콘텐츠 그렇지만 콘텐츠보다 대본이 아닐까. 대본이라고 하면 낯설은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아니 영상만 올리면 되지 내가 대본까지 써야 돼? 블로그나 텍스트를 주로 올리는 그런 걸 사용해 보신 분이나 책을 쓰시거나 밴드라든지 운영해 보신 분들은 대본을 쓰기에는 조금 편안하실 겁니다. 저도 그랬던 1인이고요. 하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착오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앞에서 말하는 거는 특히 영상 같은 경우 말하기를 해야 되는데 대본을 우리는 책 쓰듯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보만 내가 잘 써서 하면은 정말 잘 써서 책처럼 쓰면은 되겠지 영상에다 담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 대본 쓰기는 너무 중요하고요. 그 전에 먼저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다르시죠. 각자 직업도 가정도 고향도 하시는 일도 거기다가 요즘 또 많이 하는 MBTI 예전에는 혈액형이었죠. O형, AB형, AB형 해가지고 O형은 뭐 다혈질이네. 제가 O형입니다. A형은 뭐 내성적이고 B형은 막 그렇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내 정체성이 무엇이냐. 정체성을 가지지 않고 유튜버를 하신다면 많이 힘들어집니다. 즉 다르게 얘기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 이게 돈이 된다. 이 사람 이거 해보래. 저거 왜 쫓아가다가 결국 나랑 안 맞기 때문에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정체성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할까요? 제가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 잠깐만 보겠습니다. 제 얘기가 좀 재미없을 것 같아서 영상도 준비를 했습니다. 사라졌네요. 곡성 한 번쯤 보셨죠? 곡성을 보면서 참 난했었습니다. 저게 뭐냐? 곡성 마지막까지 다 보셨다면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이해하실 분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설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런데도 난해합니다. 이경찰이요. 거짓말하면 다 알아. 말해봐. 무엇을? 싹 했는가? 무엇을 했는가? 아, 왜 말이야? 중요한 무엇이 중원이야? 정말 이럴 게야? 정말 이럴 게야? 무엇이 중원이냐고? 중원이냐고? 자, 여기는 좀 자극적이기 때문에 요 뒤에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냥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좀 강조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유튜브 콘텐츠란 그럼 무엇일까요? 제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정체성. 제가 커진담인데 커진담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커피에 진심을 담는다. 제가 카페를 운영하면서 운영을 6년 정도 넘게 했었는데 두 분 정도가 제 커피 얘기를 듣고 오신 분이 있는데 친구가 꼭 가보라고 했답니다. 정말 커피에 진심인 사람이 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하는 커피가 헛되지 않았구나. 와인들이 와인커피란 핸드들이 커피를 만들었는데 정성을 다해서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거를 많이 내려놓고 팔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올 때마다 한 잔씩 내리면서 정성을 다했는데 오셔가지고 여기 커피에 정말 진심인 사람이 있다 해가지고 그 말을 듣고 나는 정말 정성을 다하자. 그리고 정한 게 커피에 진심을 담는다. 유튜브 마찬가지고 또 커피뿐만 아니죠. 유튜브 영상이든 내가 앞으로 살아갈 동안 정말 진심을 다해 다하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조회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커피가 결이 좀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냥 커피는 우리나라 거의 국민이 안 마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커피는 많이 마시는데 제가 하는 거는 커피 로스팅, 거기다가 커피 로스팅 강사. 제가 작년에 가을쯤에 부산에서 커피 로스팅 이제 강의를 하러 갔었습니다. 강의를 하러 갔었는데 거기에 4년간 커피를 로스팅 하신 분이 왔습니다. 어? 나는 8년밖에 안 됐는데 왜 4년이나 하신 분이 저한테 배우러 왔을까? 저에게는 커피 로스팅 독학으로 했지만 좀 쉬웠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냥 하는 거예요. 저는 과학을 좀 좋아했었는데 커피를 과학으로 합니다. 온도계, 열, 시간을 다 종합해서 커피 로스팅을 하다 보니까 프로파일을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해서 계속 발전하는데 그분은 그냥 감으로 로스팅을 하는 겁니다. 감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날은 잘 되고 어떤 날은 안 돼요. 그렇게 저는 계속해서 과학을 했고 또 커피에 진심을 담고 하다 보니까 계속 발전을 하게 됐고요. 지금 여기 오신 분들 대부분이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시작할 건데 첫 마음이랄까요? 정체성. 저같이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즉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고 또한 무엇을 잘 만들 수 있을지 첫 단추를 깨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기의 채널의 정체성을 찾는 거. 요거를 명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무엇을 정할 것인가. 유튜브 이제 대표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채널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핫한 이슈를 전하는 사용 편집 프로그램이라든지 AI를 맡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전하는 채널이 많죠. 그런 정보성 채널.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개발 채널. 자기 개발에는 대표적으로 북튜버, 책을 소개하는 분들이 있고 대부분이 자기 개발은 책을 권을 받네 해 그런 성공 스토리를 들려주죠. 자기 개발 채널이 있고요. 그리고 재미와 감동 있는데 일단 감동은 좀 별개로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채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채널 다들 보셨겠지만 제가 하루 종일 정말 많이 웃었던 그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보여드리면 이제는 저를 웃었는데 이제 유튜버가 되다 보니까 저기에다가 낙타의 생각을 집어넣었으면 어땠을까? 얼마나 욕을 했을까? 일어나지도 못하고 요런 하는 채널이 있고요. 요거 보신 분 있으실지 모르겠네요. 미소라는 강아지가 있는데 여기 갈색 지금 네, 두 가지를 보여 제가 한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채널입니다. 얼마나 재미없나요? 정보성 채널은 재미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정보를 담다 보니까 필요하라는 사람들에게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를 재미있게 만드는 채널도 있습니다. 그런 채널 같은 정보성 채널이라기보다 재미 채널에 가깝죠. 만약에 넓혀 나가려면 핸드 드립으로도 재미나게 만들 저희 어머니가 누룽지를 만드는 누룽지를 자주 사용하십니다. 에디슨이 정보를 만들기에 몇 번을 마소테 재질 아니 무슨 만 번이나 실패를 해 그렇게 약간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하지만 나는 만 가지의 만드는 방법을 했다. 산소 섬유로 만드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즉, 이거는 쇼츠. 7080 대배라면 아마 모르겠지. 정보성 채널을 재미를 붙이려고 하니. 저 정도면 제 생각으로는 한 10만원 나오지 않을까 했는 저의 완전한 오판이었습니다. 2003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커피 특히 로스팅 관심 없는 분은 보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채널의 정체성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거기에 따른 아까 시청자들 아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이제 정보까지 알았고 재미있는 것도 알았고 여기에 한 가지 알 거. 안중근 의사 다 아시죠? 컬이 영화까지 만들어졌는데 이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조국의 하늘 아래 살아갈 그 나를 위해 수많은 동지들이 타국의 태양 아래 싸우다 자작나무 숲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간절했던 영혼이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다. 뜨거운 조국의와 간절함을 안중근 손에 한 손가락 조국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영국했다 우리는 모였다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찬장으로 나의 쌀 냄새가 나니 반하였어 잔인한 것보다 좀 뭐랄까요 그리고 온몸에 닭살이 돋으면서 제가 얘기하려는 거는
하겠습니다. 좀 잔인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자, 지금 세 가지를 보여드렸죠. 첫 번째가 재미, 그리고 두 번째가 정보, 마지막 하나만 더. 보고 싶었으면 저 소리가 너무 서러워. 유튜브로서의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정보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든다면 성공.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내가 채널을 만든다면 그분은 떡상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 한 가지만으로는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많으니까요. 그렇지만 재미에 정보까지 담는다면 그 채널은 무조건 떡상을 합니다. 재미에 또한 감동, 정보에 감동. 그래서 내 채널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정보를 가질 것이냐? 저처럼 특별하게 잘하는 거나 취미라도 있다든지 아니면 띠가 타고나셨거나 노래를 잘하신다거나 그런 타고난 재능이 있거나 그게 아니라면 남들에게 이야기를 잘해서 감동을 줄 수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 그런데 한 가지로는 요즘은 너무나 많은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한 두 가지 정도만을 잘 만들 수 있다면 성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이 내 정체성을 알고 내가 좋아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남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나만 좋아하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지속성이냐. 만드는데 영상을 하나를 2박 3일, 3박 4일 날밤을 세우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조회수는 잘 나옵니다. 또 일주일씩 해서 영상을 만듭니다. 두 번째도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잘 나올까요? 네 번째는 지치죠. 꾸준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중요한데 한 번에 내가 모든 걸 다 쏟아서 만들기보다 지속 가능한 그런 콘텐츠를 잡아야 됩니다. 그 중에 예를 든다면 취미 같은 거는 금방 하고 마는 건 없죠. 운동이라든지 제가 아까 오시기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 같은 경우는 헤루질을 합니다. 동해 같은 경우는 1m가 안 빠지는데 많이 빠져봤자 서해안에는 많이 빠지면 9m까지도 빠집니다. 물이 그 정도로. 그러면 거기에 살던 낙지부터 소라들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근데 물길이 생깁니다. 많은 물들이 모이는 곳이 생기고 그곳에는 항상 낙지와 소라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했는데 제가 오래도록 했었고 정말 많이 잡았을 때는 낙지 한 50마리 정도 봄에 만원, 2만원 정도 하는 걸 50마리 정도 그리고 소라도 한 20kg, 30kg씩 잡고 네이버 블로그에 올렸더니 댓글마다 난리가 납니다. 제발 나 좀 데려가 달라고. 어두운 바다, 밤바다에 들어가서 뭘 한다는 거는 일단 두려움 존재하거든요. 저도 처음엔 그랬고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앱을 통해서 계속해서 분석하고 또 배우고 하다 보니까 저도 운영자가 되고 좀 이제 고수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 잡는 걸 올렸더니 따라가 달라고 하지만 사실상 매년마다 조개잡이 나갔다가 익사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수 이제 간만을 차이해서 종조 시간이 물이 바뀌는 시간 타임에 나와야 되는데 막 바지락을 캐다 보면 끝도 없습니다. 잘못 만나면. 물이 들어온지도 모르고 그리고 바다에 꼭 물꼬리 생깁니다. 거기엔 또 뻘이 쌓이고 그게 물이 덮이면 안 보이는데 그곳에 빠져 죽기도 하고 괜히 내가 데려가서 가르쳤다가 이런 정보를 모르면은 꼭 사망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갑자기 얘기가 길어졌는데 그런 취미 지금도 저는 이제 먹고 싶으면 지금 6월 7월 달 저기 바다에 가면 돌미역 돌에서 미역이 나는데 그걸 바로 채취해서 그냥 초고추장만 뿌려서 조물조물하면 너무 맛있습니다. 제가 헤루질 덕분에 요리도 꽤 하는데 물론 여기 계신 요리도 잘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그런 분에 비하면 저는 뭐 세 발에 피겠지만 그런 요리도 하고 즉 자기가 좋아하는 거 취미는 대부분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걸 오래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가 업으로 삼고 있든지 1, 2년 후에도 자기가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꼭 콘텐츠로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중도에서 많이들 포기를 합니다. 자,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요. 무엇을 정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주제로 하시는 거를 권유하고 마지막으로 내가 앞으로 6개월 뒤에도 1년 뒤에도 지속 가능한가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콘텐츠 정할 때 꼭 명심하시고요. 왜 또 이상한 누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수진 장관이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다. 다 알죠. 다음 걸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좀 응용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되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내가 오래도록 할 수 있는 것. 그렇지만 어느 순간
하기가 싫으실 때가 꼭 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유튜브를 조금 해보신 분이 지금 몇 분 계신데 옵니다. 권태기라고 할까요? 유튜브 권태기. 부부 생활에서도 권태기가 오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어느 순간 권태기가 옵니다. 작심삼일이란 말 들어보셨겠지만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3일을 못 버팁니다. 하루 이틀 몸살이 나고 결국은 포기를 하게 되고 저희 딸이 그 애입니다. 3개월을 끊어놓고 하루 이틀밖에 안 나갑니다. 힘들죠. 운동하기 막 근육통 오기도 하고 유튜버를 하면은 영상을 만들게 되고 편집 프로그램을 다뤄야 되고 내 머리로 한계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3일, 작심 3일이 되고 2주가 되고 두 달. 그 두 달을 벗어나지 못하고 많이들 포기하게 됩니다. 즉 내가 어렵다고 싫다고 이런 편집 프로그램을 안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잘 다룰 수 있도록 그 위기를 넘어가야 됩니다. 즉 힘들더라도 그 힘든 거를 내가 도전하고 할 때 결국은 사람들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좋아하는 것 뭐 대표적으로 특히 이런 부분 운동하시는 분은 운동을 만들어 놓고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먹방을 하고 각자가 가진 특기 이런 부분들을 자기 콘텐츠 주제로 삼게 합니다. 하지만 내가 싫어하는 것은 잘 안 올리려고 하죠. 또 제가 싫어하는 것을 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콘텐츠 중에서 내가 성장을 하는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좀 살이 쪘거나 다이어트 하는데 그런 실패하시는 분들. 다이어트를 주제로 해서 내가 꾸준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목표를 두고 설거지 싫죠. 결혼하신 분이 있다면은 주부분들은 설거지하는 거 그럴 때 남편분들이 한 번씩 해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남편도 싫어해요. 이런 청소, 운동, 특히 운동 같은 경우 정말 힘듭니다. 요즘 여름 더운데 더운 날씨에 운동하기가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두 달만 넘겨보시면 그때부터 안 하면 몸이 뭐랄까 간지럽습니다. 사실상 두 달이 넘기가 너무 힘들 거거든요. 유튜브도 마찬가지니까 두 달 동안은 내가 싫더라도 꼭 버티고 넘어가다 보면은 그 뒤에는 영상들은 점점 만들기도 쉬워집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대본 사실상 이 대본 작성이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이 대본 작성만 잘해도 영상 만드는 데 쉽습니다. 대본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잠시 10분만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